보세요. 일단 이제 전 보는 것도 끝났고, 네.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신도분들, 예, 한 분, 두 분, 세 분, 뭐 네 분, 응, 네 분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신도분들한테 여쭤보고 질문을 한다고 하거든요.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목소리 나와도 되잖아요. 얼굴 안 나오니까. 예, 제가 질문을 열로 하면, 예, 같이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제 신도가 됐잖아요, 그죠? 왜 갑자기 안 뛰게 될까? 이 단골이. 네, 신도가 되셨는데 여기 구 하셨어요? 했어요. 크게 좀 이야기 좀 하세요. 했어요. 점점 여자 될 때인데. 자기 목소리 나온다고. 그러니까 구두 그냥 왜 처음에 구두를 했는지 좀 네, 이야기 좀 해. 처음에. 근데 여기 왜 왔어요? 처음에? 처음에 예. 저 제일로 온 거 아니고. 예. 편하게 이야기해도 돼요. 가족 예. 때문에 왔는데 구슬 제일 하게 됐어요. 왜요? 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유. 그 당시에 그냥 쉽게 말하면 예. 그냥 귀신한테 좀 시달렸어요. 그래, 그럼 패티 있는 걸 얘기해 줘. 그대로 날아가. 그리고요. 아, 그래갖고 이제 하고 나서 어땠는지 하고 나서 하고 나서 편해졌고 많이 많이 편해졌어요? 네. 그게 끝이야? 좀 없어요? 내용들? 아니 내용을 얘기하더라고. 내용을 죄송해요. 제가 말 잘하는 신도를 뭘 모셨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정인 것도 이제 예 찾아가게 되고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사람 관계에서도 많이 편해지고. 제가 제일 오래, 제가 저도 오래 봤잖아요, 저도. 네. 그죠. 오래 봤어요. 저는 초창기부터. 초창기 그러니까, 오래 봤는데.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지, 신영님 모시고 나서 한 6개월 만에 만난 친구니까.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아마 6개월 정도 돼서 만난 친구야. 네, 3월 달. 지금까지 다니잖아요. 그지, 6개월. 한 4년 넘었죠? 일은 잘 풀리고 있어요? 어때요? 진짜 잘 풀리고 있죠, 그때에 비하면. 네,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직업은 쉿! 네, 나중에 나올 거야. 네. 몸, 일단 건강적으로도 많이 좋아졌어요. 건강적으로? 어, 건강적으로도 많이 좋아졌고. 일단 잠을 자. 맞아, 주둥 소리가 안 들려서 잠을 자, 일단. 진짜 내가 자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을 때 만났어요. 아, 잠을 못 자서? 아니. 공포심에 죽겠다 싶을 때 만났어요. 저런 거 좋아. 근데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제 전부 기억 안 나요? 아니 처음에 저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저한테는 네. 그런 말이 없었는데 네. 아니 엄마랑 왔었는데 네. 두 분이서 말이 오고 가고 해서 저는 굿하는 그 날까지 속였어. 아 밤에? 속였어. 그날 밤에 알았어요. 진짜 12시인가? 그때 얘기하라고 했어요. 안 미리 알리지 말라고 지랄할 거라고. 안 그랬으면 좀 도망갔을 거 같아요. 엄마 미쳤다고. 네, 심지어 엄마 얘기해. 엄마 미쳤어. 처음에? 네. 그러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신도가 된 거예요? 그쵸.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심적으로도 되게 편하고? 일단 힘들어도 왔다 가면 좀 마음이 많이 편해져요. 그리고 뭔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궁금한 거 없어요? 궁금한 이 자리에 비로소 궁금한 거. 빼박도 못 해요, 이거. 영상에 남으니까. 어제 전 안 빠졌어요. 어제 안 빠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유일하게 안 빠졌어, 어제. 네. 아니,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선생님한테 뭐. 두 가지가 있죠. 먹었던 거. 나도 궁금해.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 일. 그래, 일. 네. 진짜, 응, 일. 네. 하나 알잖아요. 직업과 지금 만나는 사람. 연애니까 입에서 내가 진짜 나오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짧게. 아, 짧게. 나중에 정말? 길게. 나중에는 길게. 엎어지라 그랬어. 어 진짜 그랬어. 내가 생년하고 신도들한테 난 좀 다 헤어져 위주야. 네. 다른 남자들 만나고 경험들도 해보라고 뭘 그렇게 연연해. 근데 얘한테는 엎어지라 그랬어. 그 남자한테. 차라리 먼저
신호위반까지 하라 그랬어. 그것도 이제 이번 초에 홍수맥이 불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니요 이렇게 가잖아. 다시 2년 줄이 안 끝났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 그것도 제가 말아서 갈게요. 근데 이번에 다시 만났어. 헤어졌다 다시.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상대 측이 조금은 지금은 긴장된 상태고 좀 뭐 걱정되는 수에 좀 있어. 이제 새로운 뭔가 사업을 하시는 바람에서 옆에서 많이 위로해줬으면 좋겠고, 좀 멀지만 그래도 그런 것 같고 투정할 너는 아닌데 또 하나의 꽃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의 꽃이었을 때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제발 자꾸 너가 꽂혀서 그걸 답을 끝내기 위한 답을 찾아가지 말고, 안 끝내고 싶으면 안 끝내기 위한 답을 찾아가려고 차라리 은흥목도 하는 게 낫지. 꽂혀서 아니야 하면 나도 할 말이 없어. 그럴 땐 말릴 수도 없는데 남자는 괜찮아. 뭐 몇 살 연상이? 연하 아니잖아. 아유 나 11살? 응. 그러니까 아, 나 한 방에 왜? 왜? 도둑놈이네. 11살. 아, 꼭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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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응. 자를 거죠? 아니요. 여름 지금 어떻게 자를 거야? 이름 안 해줬어. 근데 이름 얘기해줘. 11살인데 그게 제가 말 내가 여기 좀 얘기할게. 자를 거잖아. 아니 안 잘라요. 빨리 이제 아니야 삐 해줄 거야. 아 뭘 삐? 뭐 해줘. 아니 했다 다 같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 안 들려. 만약에 들리면 해줘. 네. 근데 만약에 나 까먹잖아 자꾸. 아 뭐라 얘기했어? 할머니 뭐라 해주셨어요? 뭐랬어? 11살 도둑놈. 아니야 도둑놈이라 생각하면 안 되지. 얘가 은희를 만난 걸 수도 있어. 귀여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 뭐든지 용서를 해줄 수도 있잖아. 왜냐면 얘가 좀 고집불통이 좀 있어. 장점이 참 많은 아이거든. 근데 그걸 여태까지 못 꺼내줬던 거야. 그리고 자기가 겁이 나서 뭐 세상과 사람들과 못 나왔던 거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상처가 좀 있었는데 그런 거를 꺼내주고 나니까 저의 단점이 또 보이게 하듯이 시작하더라고. 근데 그 단점을 충분히 보완해줄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잠시 잠깐인 건 너무 11살이면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없을 수 있을까 이럴 수도 있다. 가끔 애기 남자는 나이 먹을수록 얘기가 돼. 그냥 우쭈쭈쭈쭈 해주고 그냥 내가 만나면 헤어지지 않는 뭐 부적 같은 거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래 좀 각자 일하면서, 그러면 너가 이제 일적인 거 얘기해줄게. 직업적인 거 일도 구애를 받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들이야. 왜냐면 내가 나돌아다닐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딘가에 내 시간을 생각 외로 시간대로 갈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건 이 아이가 원래 신을 받아야 되는 아이야. 아 그래요? 응. 근데 신도 없고 뭐 산도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상대하면서 상처받고 싶게 하고 싶진 않아서 그걸로 이제 다른 직업으로 풀어먹게끔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신적인과 연결이 된 일이니까 그거를 조금 가면서 더 너를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 빠르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한다? 분명히 넌 내 네 수중 안에서 응? 근데 아직까지 신이 봤을 때는 넌 좀 느리. 그러니까 자꾸 내 속을 복가되는 거야. 너를 보면 막 답답하고 막 또 잔소리하고 싶고. 근데 또 얘기하면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가다가 멈출까 싶은 내 마음이 있어서 말 못한 건데, 나가랄 땐 겁먹지 말고 나가. 할머니 뒤에서 밀어주는 거야. 응? 네. 이런 뭐 언니도 이렇게 뭐 이런 걸 하지만 스스로도 내가 아 내년에 아 내가 뭐 6개월 있다 이런 계획은 다 무산시켜. 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하고 나가. 못하는 게 바보야. 나중 돼서는 시간이라는 거 때를 만나. 지금은 네가 밀고 나갈 때. 문서원을 얻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문서원이요? 응. 근데 지금 집을 사거나 뭐 어디 뭐 다른 자격증 시험을 얻어갖고 문서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면 내 자리를 확보해서 자꾸 통장에 돈을 찌고 그게 문서원이 될 수도 있어. 네. 여기까지.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우리 이러고 얘기해 우리. 아, 되게 진지하지? 아,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상 컨셉 가야 돼.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다 물어봤어요. 그럼 어디서 만났어요? 11살 차인데. 네? 아, 왜 그런 것까지? 그걸 요구? 아니, 내가 궁금해서. 네? 여기 이제. 아니, 여자 여자로 변했잖아요, 변하기는. 그치? 예전부터 봤으니까. 얼마나 여자 여자 만나기 전에. 여자 여자. 나 오늘 사람 데이터 처리 들었어. 이전에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 전에 뭔가 이 그 있잖아
자기만이 못 꾸미고 내가 지금 뭐 못하니까 틀이 있어 이 아이만에. 아 그거 깨기 힘들어. 아우 정말 기운 싸움하기 힘들어 죽겠어. 4년만 했겠어요? 4년만에? 4년만에 얼마 못 됐냐면 뭐 하나 얘기하잖아. 속이 쓰려서 위경련이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누워있어. 어 일주일 동안?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한 4월 누워있어. 정말이야. 근데 그거 많이 내렸지. 많이 터득하고 또 사람들 상대이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또 사람 공부도 되고 인생 공부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여기 와서 내려놓는 거 배웠어요. 장점은 뭐예요? 크게 얘기해줘 장점. 일단 장점. 예. 네.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정말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아 정말 길 못 찾을 때 진짜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줘요. 아 차분하게 만들 뿐이지 점은 못 본다. 아니 그게 아니죠 이제. 아 그런 핑계를 날리면 안 되지 지금. 아니 진짜 그렇게 길을 이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아 그래요? 도와달라잖아. 아 자꾸 그런 말을 못 하잖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일단은 두 번째 이제 인도 식물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이제.